지금 이 나이 엄마가 지금 70을 드셨어요. 올해 연세가. 근데 엄마 사주는 이제 이 나이가 되셔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그래. 근데 이게 무언가 삶이 이 나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난 이 나이가 안 돼봤으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욕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뭘 봐도 재미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보여져. 그리고 엄마도 이사주는 내가 절에다가 빌든 굉장히 많이 빌고 사셔야 된다. 왜냐, 내 심간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 그 젊을 어떤 시절에는 좀 예민한 스타일에도 낀단 말이지, 엄마가.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다. 내 신간을 끌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거는 어이 다 지나갔네. 이 나이 되고 보니까는 아유 그땐 왜 그랬나, 그렇게 지나갔어도 되는 걸. 그리고 엄마 같은 사주도 이 사주는 일부 종사의 사주가 안 되는 사주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빨리 조금 뭐 사별을 하시던 그런 식으로. 왜 우셔? 예, 일찍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시던 일부 종사는 어쨌든 좀 안 된다 라고. 근데 그게 엄마 사주 속 안에 들어있는 나의 생김새다. 사람이 생김새가 있듯이 내 사주의 생김새가 그러하다.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눈물이 또 이래저래 나시는 거지? 엄마는 이제 뭐 건강을 봐줘야 되나? 글쎄요. 이럴까 저럴까 엄마 뭔가 생각이 많구나. 그러게. 뭐죠? 엄마 문서 없으셔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집 문서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 내가 예를 들어 죽으면은 자식들한테 뭐 내려갈 무엇이 있다든지 그게 아무것도 없냐고. 없어요. 근데 뭐 하나 있어서 내가 뭐 좀 해볼까.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좀 해볼까 해도 어쨌든 내가 진 문서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이 뭘 해볼라 그러셔? 그냥 칼국수집 할까요? 바지락 칼국수. 그 나이는 작도 먹었는데 애들은 못하게 했는데 뭐라도 해보고 싶으네요. 너무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혹시 뭐 병원 다니고 이러시진 않으세요? 다녔어요. 나는 엄마가 칼국수집을 하더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계획적으로 뭐 칼국수집을 하더라도 이거를 얼마나 유지를 할까요? 못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 금방 쓰러져요.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러셨잖아, 나이 먹을수록. 근데 그 한 해가 2년, 3년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리고 엄마 분명히 쓰러지실 거야. 올해는 이래저래 조곤조곤 지나간다고 하지만 70 하나의 그러니까 중반기가 지나서 후반기부터는 내 건강 수전이 많이 가라앉는 수전이다. 조상의 문전이 열리는 수전이다. 자, 이 뜻은 내가 무언가 질병수를 얻어가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죽음의 문턱을 또 왔다 갔다 하고 70 하나 후반기부터 내 건강은 급격히 좀 안 좋아질 겁니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문서 얘기를 왜 물어봤냐.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돼. 왜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어떤 문서가 있던 작은 게 뭐 하나가 있는데 뭐 집이 됐든 뭐가 됐든. 자,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갈 거야. 엄마가 그 고비수, 나한테 아픈 그 고비스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은 엄마는 진짜 저 세상을 가실 거고 그 작은 얼마가 됐든 그 문서라도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갈 거다. 그래서 그 문서를 오래 지키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뭘 하더라도.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올해만 짚고 가는 것들이 아니잖아. 엄마같이 이제 나이를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수로 보거나 이럴 때에는 3년 안에 운을 봐야 돼요. 근데 그 3년 안으로 들어오는
운들이 어 건강으로 좋지가 못하네요. 엄마가 쓰러져도 쓰러지겠네요. 난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 그냥 가. 안 살아도 괜찮고 그만 살아도 괜찮고 그냥 모든 게 하나 의미가 없어서 그냥 내가 신청해봤어요. 근데 왜 칼국수 집은 왜 하려고 그러셨어? 모든 게 의미가 없는데. 그게 의미가 그래도 걸으려고. 아니야. 그렇게 사보자, 해서 사보자, 그냥 움직이려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 주말에 그냥 밥 해주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제가 우연히 처음 시골 갔다가 바지락 해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너무 싱싱하고 좋아해가지고 처음 생전 처음 그런 거 했거든요. 나물도 못 뜯어봤는데 아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신선한 거 남한테 이렇게 막 꾸려주고 꼭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애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고 보내냐고 지금 즐기고 살 때인데 지금 그런 거 하느냐고 그래서 생각해요. 생각만 해봤어요. 그게 엄마의 건강을 더 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몸이 그렇게 안 좋은가? 안 지금 안 좋아요. 뭐 거동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질병수가 분명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년 후반기부터는. 근데 이게 엄마가 난 진짜 쓰러질 것 같거든.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일어나다가 어디를 짚으면은 괜찮은데 그냥 그대로 힘이 없어서 꼬꾸라져 버리면은 여기저기 부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년 안짝의 운들을 본다면 엄마의 운들을 본다면 엄마가 얘기했듯이 나는 뭐 지금 당장 그만 살아도 되고 미련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셨잖아. 그렇게 될 확률이 조금 크시다. 그래서 그 건강의 고비수가 좀 들어오고 사고수의 고비수가 좀 들어왔을 때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칼국수 집을 해 만약에 한다 치자 그러면은 1년 1년 몸이 다른데 그 1년이 막 2년같이 3년같이 느껴질 텐데 그거 엄마 몸으로 엄마가 버티시겠어? 그 마음뿐이겠지. 그렇지. 취지는 너무 좋고 엄마 마음이 참 예쁘다 그 생각은 드는데 어 엄마의 건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는 반대예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거 밥 공양? 법당에 올리는 거 밥 푸는 거 했었거든요. 조금 그랬는데 아유, 어느 날부터 형 가기가 싫어지더라고. 서울이라서 거동이 힘드시니까 그냥 그냥 그래요. 제가 조금 상처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오랫동안 돌봐드린 분이 있었거든요. 환자분이 그 일급 장애인 분이셨었는데 아, 이제 코로나로 갑자기 가셨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그 여파가 아무래도 엄마 연세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병원에 그냥 다 검색을 들어가서 열흘 만에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갑자기 격리됐다가 제 손 놓고 15일 만에 중환자실 가셨다 그랬는데 그때 그냥 제가 그냥 모시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또 중환자실로 옮기는 격리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별하고 15일 만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송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그걸 왜 죄송함이라고 생각하셔? 그래도 엄마 손을 좀 거치셨으니 그렇게 좀 이따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그 시기가 그렇게 돼갖고서는 내가 좀 더 돌봤으면 이런 생각하시면은 힘들어지죠. 그게 그 제가 임종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 그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여리시구나. 그래서 그냥 애들은 주변에서 모르니까 최선을 다했대는데 저는 그렇게 잘해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나도 너무 막 너무 오랫동안 편찮으시고 저도 우울증 오고 그랬고 병원 생활도 너무 오래 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힘드시고 아이고 그게 참 미안하고 좀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못 가. 그래서 그 따님들이 이제 잘 해드렸거든요. 49제 해드리고 이제 능인선원 절에다가 서울에 올려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 보내줘서 보긴 했는데 아 그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약이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는 이 연세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아실 거야. 근데 그분이 뭐 길을 닦아서 잘 가시고 하셨어도 내 표현으로 못 간다는 뜻은 자꾸 뭔가 그립고 미안하고 이러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승길을 막 강가를 건너고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그 소리가 들려. 그 돌아가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왜 이제 간 사람들은 보내주세요. 뭐 이름도 부르지 말고 물론 산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일이 맞아요. 나한테는 그리움이 되고 하겠지만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올리 엄마의 건강만 좀 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 한마디로 그 말이야. 내 코가 속자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저는 이제 저 37에 사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또 그 할아버지 너무 안 좋으셨고 할머니도 그랬고 그래서 그럼 딱 하나만 물어볼게. 할머니가 물어보라 하거든. 자, 본인이 그러면은 그 생각을 자꾸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엄마를 좀 감싸고 감싼다는 표현은 영향이 좀 있어요. 죽은 자의 이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래 근데 희한하게 애들한테 오래된 애기 아빠 34년 됐거든요. 4분한테 그 할아버지는 편찮을 셔도지가 돌봐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저를 이제 자식처럼 생각했고, 그 이제 콧줄 드시고 계속 이제 그렇게 안 좋으셔서 갔는데, 근데 이제 애기 아빠는 꿈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옷을 너무 정장을 너무 고급지게 입고 애기 아빠가 꿈에 보여요. 할아버지 가신 거를 가시고 나서 그랬더니 어디 가냐니까 출근한대요. 돈 벌러 간대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옷이. 그랬더니 어느 날 가는 거 봤는데 방에 있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퇴근해서 왔다고. 그래서 애기 아빠는 좋은 대로 잘 된 것 같고 제 마음이 애기 아빠는 옷이 너무 말끔해져서 이제는 해탈하셨나 보다 제 생각으로. 그러고 할아버지는 자식 복도 너무 없으셨는데 그런 생각. 그리고 좀 더 보듬어 주지 못한 거 저도 힘들으니까 나중에 선망이 오셔서 제가 하도 근데 그땐 저도 막 너무 힘들으니까 뭐 그게 선망인지 알면서도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콧줄 드시고 식사도 못 하시는 분을 갖다가 호흡기 꽂고 계신 분을 갖다 좀 더 헤아릴 걸. 아 그런 게 있구나, 그죠? 근데 희한하게 광교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만 올라가서 여기 입구에 광교산 가셨었죠? 그 입구에 이렇게 계단을 가면 꼭 제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냥 간세보살 한 계단 하면서 주소하고 할아버지 생년월일 시두면서. 극랑왕생하게 더 해달라고 막 산암대신했다 관세음보살했다 막 그러거든요 제가. 산암대신 그냥 관세음보살만 계속 찾았었는데 어떤 때 지장보살하고 했는데 할아버지 목탁하고 단주 있잖아요 이거. 그 옛날에 유경수 여사하고 거기 도선살 많이 다녔었대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거를 못 버렸어요 제가 아직. 그런 마음을 버려야겠구나, 그죠? 그것만 딱 말씀을 드릴게.
엄마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쯤에는 그래도 편안은 하실 것 같아, 나는. 왜 그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보이는 게 아,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를 그냥 앞에다가 앉혀두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뭐하지만 어쨌든 내 의무라는 건 해야 되잖아. 점을 보러 오셨으면 나는 점을 봐야 되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영정사진은 찍어놓으셨어요? 영정사진 할아버지가 갖고 오셨었고 네, 영정사진 엄마 거 핸드폰에도 있어요. 저는 아직 그거를 찍어놓으셔. 그러니까 내일 당장 갈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뽑아놓으셔. 왜냐하면 영정사진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 더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이 시간들이 뭐 몇 살이에요라고 콕 집어주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콕 집어주고 싶지는 않아. 그거는 내가 내 입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가 근데, 생각해도 이 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리를 좀 못 쓰셨었거든요. 중풍으로.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오긴 왔거든요. 근데 아, 저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죠? 오래 남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연세가 되면 오래되신 분들의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점을 볼 때는 3년 단위로 끊어야 돼요. 건강이라던가 어떤 진짜 이 세상을 접으시고 가시나 이런 것들도 봐야 하는데 그 3년 안짝에는 이래저래 좀 들어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산을 오르는 것도 참 다리가 아픈 일이지.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시다면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다니셔도 되시고 거동이 되신다면 그냥 엄마가 그래, 조금 마음 편하셨으면 하거든요. 좋겠어.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데가 딱딱하게 뭉쳤어요. 여기가 이렇게 혹처럼 종기처럼 조그맣게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하나 그랬는데 꿈에요. 제가 어떤 아기를 딛고 있는데 걔가 집을 잃은 아기예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인 것 같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약사열의 불이 그 부처님이 저를 보는 그 눈빛이 그렇게 이렇게 화사하진 않고 조금 화난 듯하면서 아기를 치워주셨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걷는 얘가 갈 데가 없대요. 그랬더니 치워주셨는데 허공에서 오셨다 가시고 그래서 하도 꿈도 희한하고 자꾸 어떤 때 집에 있다 보면은 할아버지가 저기 이제 화장실 앉았던 거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직감은 올해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3년을 잘라서 봤을 때 나의 어떤 수명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미안함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죽은 자를 어쨌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을 나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가꾸셔야 돼요. 다루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전혀 아니다. 부정함을 결국은 끌어들이는 거다 라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좋은데 가실 거면 가. 그건 그분들의 이제 뭐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고 물론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아듣겠어요. 근데 내 코가 적자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산을 오르셔도 뭐 약사 열애를 외치시든 뭘 외치시든 엄마 마음이 편하다면 그걸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한마디로 그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드셔도 되고요. 여행도 가셔도 되고요. 그러게 애들은 엄마 이제 저가 평생 힘들었거든요. 결혼해서 여지껏 할아버지 돌보고 작년 2월까지 작년엔 더 마음이 아팠고 근데 지금이 내 일생에서 결혼해서는 제일 그래도 편한 몸과 마음이 편한 때다 하는데 그렇구나. 잘 그러니까 뭐 되게 큰 사고로 가지 않는 것 또한
죽음을 잘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죠. 그것 또한 나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은 있지만. 아니요, 저도 웰다잉이라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엄마가 다 알아들으셨을 거고, 영정 사진을 먼저 찍어 넣으세요. 그러면은 또 수명이 는다잖아. 좀 더 산다잖아. 내 바람이 그래요.